분석해드릴 종목은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 말쯤 바닥, 완전 바닥이죠. 창사 이래 최하 바닥가 1,9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지금 421%의 수익을 내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자세히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화공영 완전 바닥이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2, 3년 동안 나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면 너희들은 450% 이상의 수익을 낼 종목이다. 제가 그렇게 분석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여태까지 시황 분석을 냈던 종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거의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한 하방 압박이 오는 건데, 자, 분석 시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동종목의 차트 분석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3,400%에서 많게는 1,000%가 터진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바닥이니까 사놓고서 2, 3년 묵혀놔둬라. 주식은 그렇게 해야 큰돈이 된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중 하나 이화공영입니다. 1,900원이니까 1,900원이 여기죠, 여기. 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권이 오면서 조종을 주는 요 구간이 1,900원대입니다. 요 구간에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단기간에 한 70~80% 급등을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 3년 동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1,900원대를 절대 깨지 않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반등, 초급등을 하면서 421%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자세히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매물 하방 압박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이 종목을 왜 1,900원대 바닥이다 제가 추천을 드렸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알면,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잠재 자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비용이 몇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 자산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싸게 매수하는 건지 아니면은 눈탱이를 맞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자, 잠재 자산. 자, 제가 이 종목 이화공영을 1,9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건저 잠재 자산을 보고 기다린 거고요. 이 종목은 4,500%는 그냥 먹는다. 자, 그리고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은 4,500% 이상 충분히 먹을 종목이기 때문에 너희들 강력 홀딩해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500%의 수익을 냈었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잠시 차트 분석만 하고 제가 추천 의견을 드리고서 어떻게 시황 분석을 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이제, 아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고점에 물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살려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바닥에서 1,900원에 매수해놓고 5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볼때 꼭지에서 매도 쳐라. 자, 이렇게 매도를 치셔야지 대한민국의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다 요새는 카페를 해요. 작전 세력들이 주식 카페를 합니다. 거기다가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종목을 지금 막 추천을 막 드린다 이 얘기죠. 아, 나쁜 놈들입니다. 자, 이화공영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만에 하나. 왜? 꼭지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종목이 지금 만 원을 못 넘어가고 지금 만 원을 과감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꼭지 목표가가 거의 다 왔어요. 1차 꼭지 목표가가.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21선을 돌파를 못하면 일단 무조건 위험 관리를 하시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5,960원을 깨면서 4,000원까지 빠진다. 자, 4,000원 부근까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빠지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뭐 만원 넘게 간다라고 호도를 하면서 개미들을 눈탱이 치는 작전 세력들과 그 끄나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동종목의 잠재 자산을 알면 이 구간에 이 금액대에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다. 작전 세력들이 한 방에 이거 다 물량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빠지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올라갈지는 몰라도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올라간다? 그건 아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종목의 고점에 물린 분은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제가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자, 5,4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오히려 이게 더 빠르지, 다음 주에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게 빠지면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더 강하게 온다. 조심하십시오. 차라리 빠졌다가 올라가면 뚫고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올라왔다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5,4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 자, 동종목의 고점에 물린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이화공영을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카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런 꿈의 대박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석시황 1900원 9% 수익 중입니다. 상한가 마감했는데요. 강력 홀딩 하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분할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자, 강한 상승장이 왔죠. 강력 홀딩 하십시오. 저는 애초 처음에 추천을 할 때 이 종목은 400% 500% 이상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이에 뭐 100% 올랐다가 조정이 오고 뭐 200% 올랐다가 조정이 와도 저는 강력 홀딩합니다. 그 분석 시황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추가 상한가 쳤습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57%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1900원 141% 수익 중입니다. 대박을 내고 있는데요. 꼭지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 하십시오. 자, 178%입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십시오. 198%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생 지랄을 떠는데, 바닥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196%인데도 매도 분석을 안 내리잖아요. 142%입니다. 홀딩입니다. 177%입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홀딩 하십시오. 이거 다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할 거다. 그러면 200% 넘어간다. 이 얘기죠. 자, 직전 정고점 돌파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홀딩입니다. 자, 직전 정고점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쳐가지고 238% 수익 중인데 그래도 추가 반등이 더 오니까 강력 홀딩이라. 왜? 꼭지 목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450% 넘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어느 누구보다도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자,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원대를 이번에 돌파 시도를 만에 하나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한다. 왜? 꼭지 목표가가 여기 바로 위에 있거든요. 꼭지 목표가가 여기에서 얼마 차이 안 져. 제가 얘기하잖아. 요 바로 위에 있어. 여기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만원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무조건 이거는 하방 압박이 와서 5,0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뚫고 올라간다. 그리고 21선을 안착을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뚫고 올라가겠다. 이게 1차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지지를 받고 먼저 올라타다가 21선을 안착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5,000원대 이하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만원 돌파는 지금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이 종목은 5,400원대는 깨고 한번 내려간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비싸게 이 8,000원, 9,000원, 만원대에 살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원에 산다?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이 종목 만원대 부근에서 안 산다. 미쳤나? 이 종목을.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다 사기꾼들이 득식을 거려서 그놈들한테 눈탱이 맞고 내 전재산을 다 빼앗기는 먹잇감이 되는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면 절대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렇게 400%, 500%,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려야 여러분들의 꿈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